그 최근에는 또, 박재범 씨랑 네. 친분을 과시하셨죠. 네, 과시 좀 했죠. 그 친분도 좀 과시 좀 자랑 좀 해주세요. 어떻게 또. 제가 생각해라는 곡을 작업을 다 해놓고 이제 훅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계속 듣다가 갑자기 재범이가 팍 떠올라서 아, 이거 재범이가 하면 너무 좋겠다 해서 이제 연락을 해봤죠. 했더니 재범이가 음악을 듣지도 않고 형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음악을 안 들어봐도 돼? 그랬더니 형 괜찮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너무나 재밌게 작업을 시작하게 됐죠. 그러네요. 이제 처음엔 박재범 씨로 시작해서 재범이가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힙합 아, 네. 뮤지션들 간의 이 본딩이 네. 굉장히 끈끈한 것 같아요. 아, 네.